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TV데일리 독자 여러분. 잔디잔디 금잔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를 기다렸었기 때문에 저희 또래 친구들은 이제 이 부록의 나이를 굉장히 서글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트로트 음악을 하면서 빨리 이 나이가 됐으면 했던 바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올해 뭔가 마음가짐부터 다르고요. 내가 진정한 이제는 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적정한 나이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감에 혼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나이대를 맞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를 같이 함께하는 우리 동갑 친구들에게 새해 모두 모두 건강하고 정말 이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.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. 정말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사드리는 것만큼 모든 분들께서 또 금잔디를 사랑해 주시고 TV데일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복들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많이 받으신 다음에 아, 이 복은 금잔디가 올해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먹어서 새해 보내준 인사 덕분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네요. 명절 또 그것도 뭐 또 새해 첫 우리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. 무조건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노래방을 가셔야죠. 노래방을 가셔서 아시잖아요. 오다 보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. 오다 보니 뭐 이런 노래 한 곡은 꼭 첫 곡으로는 금잔디 오라버니로 시작을 해서 새해 뭔가 활력수가 넘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음악을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명절에 따뜻한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올해는 이제 또 그 우리 가수 박상민 씨가 저희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박상민 씨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공연의 어떤 대중의 압도력이 굉장한 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과 함께 좀 많은 공연장에서 같이 좀 인사를 드릴 계획이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내년이 돼야 제가 금잔디란 이름으로 10주년이 되는 해예요. 저는 이왕이면 10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내년에 콘서트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제 올해 뭔가 여러분들께 좀 작은 무대부터 해서 디너쇼 콘서트에서도 인사를 드릴 계획이고요. 그리고 해외로도 지금 공연이 많이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다른 때랑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되 좀 넓게 갈 것 같아요. 넓고 굵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TV데일리 독자 여러분, 정말 잔디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나요?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진짜 대빵 많이 받으세요.